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세계의 아이콘 랜드로버 올뉴 디펜더 9호 백신 모델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이를 밝혔다. 이로써 랜드로버는 럭셔리 SUV의 정수 레인지로버, 가장 다재다능한 디스커버리, 가장 견고하고 전지형 주행 성능이 뛰어난 차륜구동 SUV 올뉴 디펜더 라인업을 모두 갖추며 프리미엄 럭셔리 SUV 명가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오리지널 디펜더의 혈통을 계승한 올뉴 디펜더는 디펜더만의 아이코닉한 실루엣과 최적의 비율, 실용성, 비교를 거부하는 퍼포먼스, 21세기 모험을 재정의하는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한계 없는 오프로더이자 최고의 실용성과 편안한 올로드 주행 성능까지 갖춘 독보적인 SUV다. 랜드로버는 오리지널 디펜더에 견고하면서도 정교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새롭게 재창조해 뛰어난 내구성, 정교함, 극강의 강인함을 올뉴 디펜더에 담아냈다. 올뉴 디펜더의 강인한 실루엣을 완성하는 높은 차체, 전후방의 짧은 오버행은 탁월한 접근성 및 이탈각을 구현하며 세련되게 다듬어진 표면과 굵은 수평선을 강조한 디자인 및 스트롱 숄더, 사각형의 휠 아치는 올뉴 디펜더의 강인함과 견고함을 보여준다. 올뉴 디펜더의 2L 루프에 위치한 알파인 라이트 스크루와 사이드 오픈 테일게이트 스크루, 외부에 장착한 스페어 타이어 등 오리지널 디펜더 고유의 디자인이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롭게 적용됐으며, 원형의 메인 램프와 두 개의 큐브 모양 램프로 구성된 LED 헤드라이트도 디펜더만의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올뉴 디펜더의 인테리어는 단순함과 내구성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견고한 마감 재질과 일상의 편의성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갖췄다. 특히 앞좌석 센터 패시아를 가로지르는 마그네슘 합금 크로스카든 스코어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차체 구조 및 고정물을 드러내 강렬한 인테리어를 자랑한다. 차량의 바디 구조인 크로스 카빈의 표면이 인테리어로 활용된 것은 자동차 역사상 최초이다. 노출된 마그네슘 프레임 내에 중앙 터치 스크린을 포함한 주요 제어 장치가 인체 공학적으로 배치돼 기능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올뉴 디펜더 110 모델은 3022mm에 달하는 긴 휠 베이스를 통해 모든 탑 승객에게 넓고 편안한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이 아래 레그룸은 1m에 가까운 992mm의 길이를 자랑하며 동시에 40대 20시 40분 분할 폴딩 시트로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1075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하며 2열 폴딩 시 최대 2380L의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올뉴 디펜더의 인제니움 2.0 기통 디젤 엔진은 240마력의 강력한 출력과 연비 효율성을 보장하며 알루미늄 재질이 점화탈 엔진 설계로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고압 연료 분사 기술을 적용한 커먼 레일 연료 분사 장치와 가변식 스월 컨트롤이 적용돼 더욱 정교한 연료 분사가 가능하며 배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워밍업 속도를 높여준다. 랜드로버는 올뉴 디펜더만을 위한 새로운 알루미늄 D7X 플랫폼을 개발했다. D7X 아키텍처의 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구조는 29,000대구의 높은 비틀링 강성과 함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랜드로버 차체를 제공하며 기존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차체 설계보다 3배 더 견고하게 제작됐다. 올뉴 디펜더의 견고한 모노코크 바디 구조는 6.5톤의 수내체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2단 트랜스퍼 박스 및 완전 독립형 서스펜션을 위한 완벽한 기반을 제공한다. 올뉴 디펜더는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적용되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를 통해 올로드에서도 개선된 핸들링과 승차감을 제공한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초당 최대 500회까지 노면 설정이 가능한 연속 가변 댐핑을 사용해 차체 제어 및 롤링을 최소화해 어떠한 노면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과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센서를 이용해 물의 깊이를 파악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표시해주는 도강 수심 감지 기능이 전 트림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올뉴 디펜더의 강력한 차체 구조는 최대 3,500kg의 견인력을 지녔으며 주행 시 최대 168kg의 루프 적재 하중을 제공해 캠핑 여행은 물론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코너 에어 서스펜션은 오프로드 상황에서 218mm의 지상고를 75mm까지 높여주고 더 극단적인 오프로드 조건에서는 추가로 70mm를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도강 높이는 900mm에 달한다. 올뉴 디펜더에는 컴포트, 에코, 스노우, 머드, 샌드, 암석 모드 등 주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특히 랜드로버 최초로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에 도강 프로그램을 갖춘 모델이다. 또한 정차 시 루프 적재 하중은 최대 300kg으로 루프탑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올뉴 디펜더는 새로운 수준의 연결성과 기능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랜드로버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프로를 올뉴 디펜더에 최초 적용해 직관적이며 진보된 기술력을 보여준다. 최신 모바일 기기에서 영감을 받은 PB프로는 퀄컴의 최첨단 스냅드래곤 820M칩과 첨단 QNX 운영체제를 통해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며 직관적인 사용을 지원한다. 10인치의 터치스크린으로 상시 대기 기능을 통해 즉각적인 응답을 제공하며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와 유사하게 디자인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올뉴 디펜더 PB 프로에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순정 TMAP 내비게이션이 기본 내장 탑재돼 별도의 스마트폰 연결 없이 톱맵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스마트폰과의 직관적인 통합을 위해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블루투스를 통해 두 대의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최신 LTE 모뎀 두 개를 탑재해 더욱 수준 높아진 소터, 소프트웨어 오버 더 에어 시스템이 올뉴 디펜더에 적용됐다. 음악을 스트리밍에 감상하는 중에도 동시에 파워 스티어링, 브레이크, 엔진 등 16개의 개별 모듈이 원격으로 수시 업데이트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차량의 내장 데이터를 사용해 다운로드되고 업데이트 가능 알림을 전달해 편리한 설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올뉴 디펜더는 6개의 카메라, 12개의 초음파 센서, 4개의 레이더를 통해 다양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아더스를 지원한다. 특히 3D 서라운드 카메라는 3D 외부 투시도를 제공해 3D로 렌더링된 차량의 이미지를 차량 주변 환경과 결합시켜 마치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구현시킨다. 또한 오프로드 주행 시 보닛을 투과해보는 것처럼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룸미러를 HD 비디오 스크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도 적용돼 차량 후면의 사각지대까지 룸미러의 고해상도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방 차량이 멈출 경우 정차하는 스톱앤고, 스탑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을 이탈할 경우 조향 간섭을 통해 차량을 다시 차선 안쪽으로 유지시켜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시스템,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후방 교통 충돌 감지 기능도 탑재돼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올뉴 디펜더는 운전자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장착할 수 있는 4가지의 액세서리 팩을 제공한다.
익스플로러, 어드벤처, 컨트리, 어반, 팩을 통해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함과 동시에 차량의 실용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패키지 옵션에 따라 오프로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로부터 차량 외장을 보호하고 외부 활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네 가지의 액세서리 팩은 특별히 선택된 다양한 기능을 통해 각 올 뉴 디펜더의 고유한 개성을 부여하며 다양한 개별 액세서리들을 별도로 장착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백정현 대표는 랜드로버는 브랜드 7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시대의 아이콘 올뉴 디펜더를 통해 과거를 넘어서는 SUV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며 오리지널 디펜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과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무장한 올뉴 디펜더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놀라움을 선사할 올뉴 디펜더 110 모델은 총 3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5년 서비스 플랜 패키지가 포함된 판매 가격은 D240S 트림 8,590만원, D240S 9,560만원, D240 런치 에디션 9,180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가격,